최근 시장에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통상 시세와 비교해 1~20%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치열한 청약 경쟁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속 있는 내 집 마련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은 일정 조건에 부합되는 자격을 갖춰야만 분양이 가능한 사업 형태입니다.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는 국민주택 규모 전용 84제곱미터 이하로만 건립이 가능하며 조합 설립인가 신청 기준 해당 지역의 6개월 이상 거주자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에게 조합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를 기반으로 조합원들이 모여 직접 땅을 매입해 진행하기 때문에 추가 금융비용이나 분양 마케팅 예산 등의 사업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는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법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어찌 보면 공동구매 형식의 사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최저가로 공동구매하는 아파트로 분양가격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는 점이 아마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전무했던 충남 부여군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양건설은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선보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20층 7개 동 총 499가구 규모로 최근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대전과 충남 세종시에 6개월 이상 거주자이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선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다만 전용 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를 소유한 자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대전시, 세종시, 충남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면 자격증권이 주어집니다. 우수한 입지를 강점으로 실수요자들은 물론 향후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예정 부지에서 차량 10여 분 거리에는 백제문화단지와 롯데 아울렛은 물론 대형마트와 면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주목됩니다. 오는 2017년 착공 예정인 평택 부여 익산간 제2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부여 IC가 각간 위치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종, 대전, 공주, 논산, 보령, 서천 등으로 통하는 1~2~3차 순환도로와 연계돼 교통의 요지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여군 은산면에 처음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될 예정으로 인근 지역 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산면의 인구 유입 효과는 물론 또 지역 상권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은산은 부여 읍내하고도 또 귀암하고도 또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부여에 들어설 예정인 조합 아파트는 현재 조합원 모집을 진행 중이며 50% 이상의 조합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정식 허가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입니다. CNB 뉴스 박성원입니다.